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네, 아까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뭐랬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네, 주님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가운데 한 인격체로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사역을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임하게 하신 성령이 임하고서야 심지어는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창조주께서 사람에게 다가와서 예식 가운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물에 잠기우게 하고 예수님은 그 몸을 요한에게 대맡깁니다. 그리스도,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는 도저히 그 자리에 가실 분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순종의 길을 걸어요. 그 길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그냥 녹아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심도 그것을요, 부으신대. 여러분들, 물을 갖다 부어요. 아니, 하나님의 한 인격체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은 바 됩니다. 뭡니까?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어떤 면에서는 어떤 자리예요? 섬기는 자리입니다. 어떤 자리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종 같아, 종. 정말 이 부족한 우리 육체 안으로 들어오시니.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도 예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자, 주님이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가시밭길을 걸어갔듯이 또한 뭐예요? 그리스도인. 기름 부음 받은 자.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주님이 걸어갔던 그 가시밭길을 똑같이 걷는 자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에게는 핍박이 당연한 거예요? 불필요한 거예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관비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멍청하다고 얘기를 듣고 저런 멍청한 사람들이 있나라고 얘기를 듣는 게 당연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뺏기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 왜요? 기독교인의 가는 길은 세상과 거꾸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전혀 세상과 달리 우리의 길은 세상과 다릅니다. 자, 우리 민수기 11장 29절 볼까요? 민수기 11장 29절 11장 29절이요. 구약 215페이지. 구약 214페이지, 15페이지 정도. 구약 214페이지. 민수기. 구약 214, 15페이지. 214, 15. 민수기. 11장
강사님 읽어주세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는 날 여호와께서 그 산을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에게 네,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26절 그 농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평하게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예, 두 사람이 예언을 한 거예요. 27절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구하여 가로되 엘닷과 메닷이 신 중에서 예언하더이다 하매. 28절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엘닷과 메닷이 예언하는 걸 못하게 하라 이거예요. 당신이면 충분한데 뭘 쓸데없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어? 정말 하나님의 신이 임했는지 안 했는지 안 했는지 검증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이때 모세가 한 말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여호수아야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네가 나를 높이려고 그들이 예언하는 걸 못마땅하게 여기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성령을 그 모든 백성에게 이스라엘 맘만 내키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감당만 할 수 있다면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성령을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구약 때도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영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지금 민수기 이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갈망이 나와요. 하나님의 갈망이 뭐냐면, 하나님의 갈망은 뭐예요? 모든 백성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나나 또는 엘닷이나 메닷 정도가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길 바란다 이거예요. 이게 모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요엘서 2장에 이제 그런 또 예언이 나오지만 우리 에스겔 볼까요? 에스겔 36장 25절. 에스겔 36장 25절. 에스겔 36장 25절 하나님의 갈망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갈망,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갈망은 당신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25절 구약 1209페이지 1209페이지 우리 관빈이 사단이 36장 25절 1209페이지 1209페이지 구약이에요. 구약 네. 자꾸 자라가야 돼요. 자꾸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말씀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아주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터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관변이도 여러 군데 교회 다닐 게 아니라 한 군데만 잘 다녀서 꼭 필요한 것들은 빨리빨리 습득할 수 있도록. 네. 자, 36장 25절 우리 관변이 보죠. 관변이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의 창피를 받되 그 너희 모든 사람에게와 모든 이상 성기여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26절도 계속이요. 또 새 영이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굳은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도요. 또 대신에 너희 속에 주여 너희로 내 은혜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8절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후에도 이제 이런 기록이 나와 있지만 36장 25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맑은 물을 뿌린대. 맑은 물.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신입니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마음을 준대. 새 마음 새로운 마음.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가 이 새로운 마음을 먹기란 힘들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자,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이 우리 육신이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우리 육신이 굳은 마음. 어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친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굳어진 마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별로 없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님이 임해야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진대요. 자,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사람은 말도 부드러워지고 관용도 베풀 줄 알고 서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임했을 때 사람 마음에 정말 부드러운 마음이 뭐냐? 사랑입니다. 가장 부드러운 마음, 사랑. 부드러운 마음을 뭐라고요? 여기 뭐라고 나왔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가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그 부드러운 것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쫓지 않으면요, 우리가 성령을 쫓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육신의 길을 갑니다. 성령을 쫓지 않으면 억하심정으로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성령을 쫓지 않으면 조금만 기분 나빠도 확 끌어오르고 막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심하게 싸우기도 하고 기독교인 부부가 막 법정까지 가서 막 이혼까지 하려고 막 그러죠. 그리고 27절 또 내 신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 말씀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말씀을 지켜 행할지라. 행하게 한대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너희를 그 내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대요. 어떨 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럼 그걸 끝났나요? 그거를 끝났다고 말하는 게 수많은 신학자였고 수많은 목회자였고 하나님의 신이 들어오셔야 우리가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그분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들어오면 끝났대.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읽으며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성령께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께. 이것들이 한마디로 잘못됐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모습대로 부패된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이게 아이러니가 뭐냐면,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러면 많은 신학자와 많은 목회자들이 그동안
어떤 얘기를 해왔냐면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다 끝났대.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인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럽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가지고 다 끝났대요. 그런데요, 주님은 신약 서신서에 관해 언제 주님은 신약 서신서에 우리한테 무엇을 증거하냐면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가셨냐? 그럼 이제부터 고난의 길을 같이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다 끝났다며. 다 끝났는데 무슨 고난의 길을 가고 뭐 좁은 길을 가라고 그러고 뭐 십자가를 치해. 그게 말이 되나?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주님이 그랬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게. 그 제가 있잖아요. 이 조금 깨달을 때는 그랬어요. 아, 십자가를 믿으라는 뜻이구나. 자기를 부인하고, 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인정하려면 나라는 존재를, 나라는 자아를 없애버려야 그 사건이 믿어지니까. 아,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아, 자기 십자가? 주님이 죽으신 건 내가 죽은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라는 건, 아, 주님 십자가를 믿으라는 뜻이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네가 죽음이요. 내 부활은 너의 부활이다. 아버지 나를 따르거든 쩝쩝쩝쩝 그 말씀이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를 믿노라 하고 따라오는 자들에게 필수 항목이 뭐냐면 자기의 생각을 버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 있을 때 어떤 마음이었죠? 주님의 십자가는요 어느 한 목표를 향해서 꼭 걸어가야 될 인류의 자유를 위해서 꼭 걸어가야 될 좁은 길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 신자들에게도 뭘 요구하냐면 그 좁은 길을 가라. 어떤 길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대.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 십자가가? 여러분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부활하십니다. 그 당시 말하면은.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보게 되면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부활합니다. 자, 우리 또 볼까요? 우리 또 신앙의 여정이 어떻게 되냐?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삽니다. 권위 형제. 죽어야 산대. 근데 정말이에요. 걸어 형제. 걸어야 정말이에요. 네가 죽어야 주님이 2008년도에 뭐라고 하지 아세요? 네가 죽어야 네가 산대. 또 하나 뭐라고 하지 알아요? 네가 죽어야 다른 사람을 살린대. 전 처음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죽어야 산대. 갑니다. 죽어야 산대. 뭐가 죽어야 돼요? 육신의 것들을 죽여야 삽니다. 다 끝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성령님이 임했을 때 임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임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마라톤이 시작된 거예요. 마라톤이 시작된 거예요. 마라톤이. 자, 그런데 어떤 마라톤이에요? 이 영적 마라톤은 이 번호판이 이 거듭난 자들은 번호판이 다릅니다. 이 신자들의 기반에 졸리네. 신자들의 이 영적 마라톤 대회는요 하나같이 가슴팍에 뭐가 적혀 있냐면 내 딸 내 아들로 적혀 있습니다. 이미 자녀야. 그런데요. 가다가 제가 마라톤을 36km까지 뛰어봤거든요. 36km. 와, 그 더운 날 36km를 뛰는데요. 사람들이 20km를 지나니까요. 이 차도가 다 차량 통제를 했는데 이쪽 도로부터 저쪽 도로까지 사람들이 다 퍼지고 특히 이제 가운데 있잖아요. 차도와 차도 사이에 가운데 그 나무 같은 거 심은 데는 그늘이 좀 있거든. 조금 큰 나무가. 거기에 퍼져가지고 그늘에 들어가려고. 그리고 막 퍼지니까 다방에서 막 물을 큰 데 갖고
아시고 한두 것도 없이 아시고. 저는 30km부터 걷기 시작해가지고 36km를 쓰면서 36km 지점에서 이 후속 차량에 몸을 싣고 꼬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를 잤어요. 그냥 24시간을 집에 와가지고 24시간을 꼬박 잤습니다. 24시간. 자, 그런데요, 이 거듭난 자들의 마라톤은 여기 가슴팍에 번호가 아니라 내 딸, 내 아들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30km 지나니까 사람들이 뛰지도 않아. 다 걸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걷는지 몰라. 그리고 저도 중간에 포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처음에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라톤 게임처럼 그 마라톤 스포츠처럼 중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겪기도 하는지 몰라요. 분명히 내 딸, 내 아들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탈락되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서, 돈이 좋아서, 명예가 좋아서, 음란이 좋아서, 다른 여자가 좋아가지고 다른 가정을 차리고, 다른 남자가 좋아서 가정을 차리고.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 천주교가 맞대, 신부가 돼요. 어떤 목사님은 불교가 맞대요. 중구됩니다, 어떤 사람들. 그리고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거 알아요? 가장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인정 안 하는 종교가 뭐냐? 기독교입니다. 가장 그럼 인정해주는 종교? 천주교입니다. 이 천주교로 지금 기독교들이 많이 갑니다. 특별히 이단교로도 많이 갑니다. 그럼 그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냐? 하나님의 자녀죠. 어때요? 엄청난 사람들이 이단교로 빠집니다. 자, 신앙은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이 신앙 길은요, 가시라는 길입니다. 너무나 사단이 있잖아요, 사단이. 사단이 우리 신자들이 길을 가다 보면 사단이 딱 구멍도 파놓고 수류탄도 쳐니까 수류탄으로 그리고 짝대기로 치기도 하고 더러 어떤 사람들한테 보면 칼로 목숨까지 빼앗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죽고 싶어? 부인해. 주님 부인해 살려줄게. 이런 식으로 협박하기도 하고요. 자, 고린도전서 4장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 건우 읽어주세요. 구절도요? 야, 이게 아니 사도들은 우리보다 더 성령이 충만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그렇잖아요. 성장도 없고 우리 많은 선배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은 탕탕대로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뿌리는 우리 수많은 교회들이 뿌리는 전두제를 봐요. 예수 믿은 복 받는데. 그러면 사도들은 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복 받아야죠. 잘 살아야지. 아무 일 없어야 되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우리를 코너로 본다는 거예요. 미말해 주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어도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기독교인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착각은 자유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가시밭길이요, 좁은 길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냥 서로 죽이고 싶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 질투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게, 성령을 쫓아온 곳은, 성령을 쫓아온 곳은, 이거는 정말 거룩. 읽어주세요. 2장.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자, 3절을 보면요. 3절을 보면은 어때요? 3절을 보면요. 바울의 마음이 어때요? 바울의 마음이.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두려워하며 심히 떠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가르쳤지만 너희 가운데 주님께 집중하지도 않고 오직 십자가, 주님이 못 박힌 십자가만 자랑하는 너희가 안 될까봐 이 바울사도가 떠는 겁니다. 또한 자기가 핍박 가운데 걸어갈 모든 것을 생각하면 또 떨 수 있는 거. 고린도 후서 4장 10절이요. 고린도 후서 4장 10절. 이제 보시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며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늘 대세김제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죽은 것을 왜 그렇게 대세김제를 하냐면, 그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부활했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길 바랬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그냥 그 은혜가 가득 하길 원하는 겁니다. 그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어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기꺼이 짊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순환과 고난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 또한 그런 순환의 짐을, 십자가를 짊어지는 걸 말합니다. 11절.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예? 보세요. 우리 산자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오면, 우리가 어떤 목숨이 밑으로는 상황까지 갈 때 그런 사람이 떨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사도가 뭐라 그래요? 내가 목숨이 밑으로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그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한대. 이것은 뭐냐면 내가 죽을 고비를, 혹시 어떤 고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했던 그 능력으로 나 또한 주님처럼 기꺼이 그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은 기꺼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류를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죽었던 그 예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내가 죽을 고비를 죽을 고비에 닥쳤을 때 나 또한 사람의 육체를 죽이는 자들에게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오히려 주님의 그 능력, 주님의 그 담당함이 내 육체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또한 기꺼이 죽겠다는 거죠. 예. 참, 이,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누굴까? 저는 사도 바울이 누굴까? 참 대단하다. 이분이 누굴까? 도대체 이분은 누굴까? 사도 바울이 누굴까? 대단합니다. 과연 이분이 어떻게 이 당시에 살았을까? 참 대단합니다. 네? 죽음 앞에서 오히려 내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길 원한다. 그거는 기꺼이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또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데 가겠대요. 가겠대요. 죽을 수도 있는데 가겠대요. 이야, 은혜가 어떤 거길래 은혜가. 그래서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성경에 기록은 다 안 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것이다. 저는 그게 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 일에, 뭐 당연히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현장에 돌로 치는 자들의 겉옷을 들고 있었잖아요.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누가 동조했을 것 같아요? 볼 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주동자의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부추기고 막 죽여라! 뒤에서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뒤에서 죽이라고 소리친 자가 누구냐? 제가 보기에는 사도바울입니다. 사도바울.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사도바울이 순교하는 현장에서만 사도바울이 있는 것 같지만 이 기록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성경 외에 사도바울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기는 은혜의 은혜라는 것. 아마 사람은 그렇거든요. 이 죄가 많은 자들이 은혜가 넘쳐. 내가 너무나 많은 잘못을 했거든요. 너무나 많은 잘못을 했는데 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깨달은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너무 귀한 거예요.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을까?